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SOC 분야에서는 특별한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새 정부가 일률적으로 SOC 사업을 감축했기 때문인데요.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호남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계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. 수도권의 SOC 사업 비율은 박근혜 정부 들어 42.9%였습니다. 노무현 정부에 비해 19.3%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. 반면 호남권 SOC 사업 비율은 같은 기간 14.6%에서 4.4%로 무려 10.2%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 SOC 보조금 지원 예산도 영남권이 51조 원이었던 반면 호남권은 29조 원으로 21조 원이나 적었습니다. 새 정부가 전국의 SOC 예산을 20% 삭감하면서 호남은 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. 실제 호남 고속철과 광주 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광주 전남 핵심 SOC 사업의 예산이 70%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. 교통시설 특별 회계의 보조금 지급 내역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의 90% 편중된 것을 보더라도 호남이 그동안 너무나 소외된 예산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. 그동안 SOC 시설이 많이 확충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광주 전남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.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확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차별을 받은 호남은 문재인 정부가 일괄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면서 차이를 극복할 길이 막힌 셈입니다. 신규 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. 다만 이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할 의지는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에 집중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. SOC 사업과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호남 양극화는 극복은커녕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